영산선악대학교 예비교무들로 구성된 Y싱어즈가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Y싱어즈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는 1부 영산회상 봄 소식, 2부 새회상 만난 기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Y싱어즈 창단 10주년 음악회는 이응준 교무가 지휘한 Y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협연과 Y싱어즈의 하모니가 어우러졌습니다. 좌산 성사님과 원로 교무, 제가 출가 교도 천여 명이 관중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Y싱어즈는 보이지 않는 길, 오 사은이시여, 깨달음을 향한 그리움 등의 노래를 완성도 높은 합창 실력으로 들려주었으며 대산종사 찬가를 개사해 스펙터클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낸 일원회상 찬가와 재치 있는 율동과 안무가 돋보인 순간마다 공부 찬스를 부르며 Y싱어즈의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영산 성지의 정취와 영산에 사는 기쁨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영산회상 봄 소식이란 주제로 원기 94년 영광 한전문화센터에서 소박하게 시작된 Y싱어즈의 공연은 원기 100년부터 원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는 소망과 다짐을 실은 새 회상 만난 기쁨으로 주제를 바꿔 대전, 익산, 성남에서 보다 성숙한 공연을 계속해 오다가 전법성지 익산에서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 Y싱어즈의 10주년 음악회에는 다양한 배경사진과 동영상을 뒷배경으로 배치해 공연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토회관 서울 분원교당이 4월 28일 대각계교절 가족 초대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초대법회 후에는 세대별로 그룹을 나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타 퍼포먼스 맨투맨의 웃음 넘치는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정토회관 서울 분원교당의 가족 초대법회는 엄마 김흥덕 정토와 딸 정예성 원친이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부르며 부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이어 경종 10타와 함께 대각계교절 기념법회가 시작됐고 개식 입정에 이어 대중은 원불교 교가를 합창했습니다. 이어 정토회관 서울 분원교당 오세형 회장이 봉축사를 낭독했고 대중은 대종경 서품 1장을 봉독했으며 경축 기원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선이시여 원계 103년 4월 28일 기념식에 참여한 저희들은 대각계교절을 맞이하여 정정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원 올리나이다. 대종사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낙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새 회상의 추세불 용나이다. 이러한 대종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추세불 회상에 참여한 저희들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였고 그 실천을 통해 주인연들을 법열 넘치는 평화 안락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나이다. 그리고 정토회관 서울 분원교당 한은경 교무가 경산 종법사님의 경축사를 대독했고 대중은 개교 경축가 우리 회상 벚꽃소리를 부르며 폐식했습니다. 이어 대각계교절 가족 초청 법회의 2부는 세대별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어린이 교도는 서울교육박물관을 관람했고 청소년 청년 교도들은 어둠 속의 대화 전시를 관람했으며 정토들은 김관진 교무의 마음의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편 서울교구 강남교당에서도 대각계교절 기념법회와 경축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축 기념법회 후에는 사진전 시상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각개교절을 보냈습니다. 4월 28일 오후 1시 서울교구 강남교당 중도홀에서는 이야기가 있는 우리 동네 사진전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원불교 교도들이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수소동 일대의 지역 주민들이 찍은 사진을 공모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전시함으로써 강남교당이 지역사회 문화사랑방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우리 동네 사진전의 시상식은 출품된 131개의 사진을 소개하는 영상을 심사위원들과 출품자들이 함께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40년 동안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이번 사진전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황성우 교도는 입선작과 우수작품을 소개하면서 사진은 구도를 정하고 배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황성우 교도의 심사평에 이어 입선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감상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모산 등산길에 어린 자매가 두 손을 합장하며 기도하고 있는 작품은 주제가 뚜렷이 표현되어 있어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율현 공원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은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다라는 작품은 구도와 색감이 뛰어나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진 출품자들과 강남교당의 교도들은 흥미롭게 사진을 살펴보며 진지하게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입선작과 우수작품을 시상하는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강남교당 한덕천 교무는 우수작에 당선된 지역 주민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고 입선자들에게는 출품한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선물했으며 사진전 참가자 전원에게는 각자의 작품이 담긴 머그컵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상품권으로 이제 카메라를 장만하는 입주를 할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제 사진 작업하는데 좀 힘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 원불교 교당에서 그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우리 동네 사진전의 우수 작품들은 강남교당 4층 선실에서 5월 7일까지 전시됩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강남교당 대각전에서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역시 대각개교절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된 음악회는 강남교당 성가대 원코러스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시작됐고 노래 중간에 지역주민들에게 강남교당의 활동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더해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교도들의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당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오늘은 원불교가 열린 지 103번째 생일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방세옥 교도가 무대에 올라 연주하게 될 곡을 소개하고 특징을 설명했으며 첫 번째 연주할 곡으로 대각개교절이 원불교의 생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생일 축하곡을 클래식 앙상블로 편곡해 연주하겠다고 말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남교당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바이올리니스트 신동진, 비올리스트 이승구, 첼리스트 방지성, 더블 베이시스트 송성훈, 피아니스트 조우식 등 5명의 클래식 연주자가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봄,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이 잘 알려진 멜로디를 관객들에게 들려주며 강남교당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려있는 마음 공부의 전당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대구 경북교구 후포교당이 은혜 콘서트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각개교절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성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작은 바닷가 마을인 후포리 지역민들에게 점심을 공양하며 법정을 나눴습니다.
경북 울진군 후포교당이 개최한 대각개교절 기념 초청법회 및 은혜 콘서트에는 지역 주민 80여 명이 참여해 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1부에는 최소원 원로교무의 설법이 함께하는 대각개교절 기념 법회가 진행됐고, 2부는 대구 원음방송의 후원으로 선경, 권미, 차은희, 신유람 등 대중가요 가수들이 등장해 흥겨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은 최소원 원로교무의 설법을 주의 깊게 경청했고,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오자 가수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소원 원로교무는 설법을 통해 감사생활 하나만 잘해도 주변에 윤기가 흐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감사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콘서트 자리에서 후포중학교 윤하정 학생이 대각개교절 기념 대성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금을 받았고, 후포교당의 교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점심을 공양해 대각개교절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